Hello guys, how are you? Thank you so much for clicking my video. So I'm here with my other friends. So they're really famous YouTubers here. So today I'm gonna try using this traditional mat. It's something that I haven't done, so I have no idea what to expect. But hopefully I can catch some fish. They are experts here, so hopefully I don't get skunked. Anyways,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my video. Stay tuned.그렇지. 자, 족대를 이렇게 대고요. 일단 해보자. 자, 이거를 들치면은 고기가 여기 들어가는 거야. 네. 오케이? 네. 너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데? 아유,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I'm 오케이. 자, 이렇게 돌을 들치면 고기가 나와서 딱 들어야지. 들어야지. 오, 야, 잡았다. 잡았어? 유튜브 각을 바로 뽑아주려고 그러네. 이거는? 이게 뭘까요? 정답, 갈견이. 갈견이. 와. 땡. 아니에요? 피라미. 어어 잠깐 다시 다시 잡았어요. 자, 진짜 오늘 한땀 가르쳐야 돼요 제가. 한국 물고기를 발견. 어, 또 이돌 좋아 보인다. 자, 피라미 좋아 보인다. 자, 좋다. 자, 좀 더 가까이. 좀 더 가까이. 그렇지. 자, 여기 딱 대고. 딱 이렇게 대고. 그렇지. 들 준비를 하고. 들 준비를 하나, 하고. 하나 둘. 어, 어이. 아, 고기 나갔다 한 마리. 아이. 아, 그랬어요? 아, 죄송합니다. 쉽지 않아. 아니야, 아니야. 와, 소리가 나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네요. 어, 예, 그거 안 돼. 그거 채니 형님 그거가 안 돼, 안 돼. 이거는 이거 아니에요? 에이. 야. 아, 이거 아니구나. 다음 거. 어, 여기 물고기 나와 있다. 이거 이런 거 이런 거 잡아봐. 자, 대박. 아, 이거 대야지 여기다가. 그렇지.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탁 물면 들어. 아, 없어. 야, 어디 갔어? 집에 갔어. 어, 근데 이거 뭐 컬러풀한 거 있는데. 오, 조심해, 조심해. 꺽지, 꺽지. 꺽지 있어요? 꺽지 보이지? 아, 꺽지가 여기 돌 옆에 숨어 있네. 어, 살짝 된 다음에 그 적대 끝으로 살짝 밀어 톡 쳐. 아니 아니. 그, 들었다. 그렇지. 와. 와. 나이스. 자, 이게 개고 꺽지입니다. 꺽지. 이쁘죠? 이 꺽지는 금지체장도 없다면서요, 근데. 그치. 이게 또 한국 고유종이야. 고유종? 고유종인데 이게 미국에선 없는 거야. 한국에서밖에 없대. 한국에서 이런 거 본 적 있어? 없어요. 없지. 한국에만 있는 거야. 오, 근데 그루퍼처럼 생겼다. 어, 미니 그루퍼라고도 불러. 오. 미니 그루퍼. 구라예요. 오, 예뻐 생겼네. 이 꺽지라는 거, 이게 계곡에서만 살고, 어, 진짜 맛있어. 어. 얘는 작은 편이라서 바로 살려줘야 돼요. 이건 낮은 거예요. 네. 자, 방생. 가라. 응? 가라. 오, 어. 야, 또 잡으면 어떡해, 또 잡으면 어떡해. 예. 자, 다칠까봐, 물에 닿으면. 됐어. 자, 보면 여기는 고기 많잖아. 오, 진짜, 저기 또 있어요. 오! 보면 저기 꺽지. 또 꺽지다. 꺽지. 요놈들이 육식어종이야. 아. 그래서 물고기들을 잡아먹으려고 지금. 밤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물고기를 잡아먹지. 자, 이제 상계해서 잡아보세요. 오늘 네. 교육은 여기까지. 다 배웠지? 아, 감사합니다, 선생님. 나는 이제 잠수에서 장어를 찾아볼게요. 저희는 그 오른쪽으로 갈까요? The water is really clear. And my friend just taught me how to use this net. So right now I'm just walking around looking for some fish. Hopefully I'm looking for some catfish. So my goal is to catch a catfish, eel, or a carp, or maybe a snake cat. Just any kind of fish would be great.
이건 아까 보여주신 꺽지 새끼니까 방생. 미꾸라지. 미꾸라지로 방생. 오! 여기 뭐 고기 한 마리 있어요. 오, 한 15cm 돼요. 길어? 아니요, 작아요. 꺽지 같아요. 꺽지 15cm 잡아야지. 네, 보이시죠? 보이시죠? 이거 동생, 이거 꺽지 아니야. 이거 뭐예요? 이거 그 동사리? 아니 그 민물 아기. 오, 사이즈 작은 거예요? 조금 나쁘진 않아. 오, 가물치 않아. 모양이다 보니까. 오, 아이고. 뭐 방생한 거야 방생. 너무 작았어. 아, 오, 미꾸라지. 미꾸라지 진짜 크다. 이거 잡아보자. 오, 네 잠깐만요. 제가 될까요? 좋다 세팅. 오, 이쪽으로 될까요? 네, 글로 갈게. 오, 한 마리가 아닌데? 두 마리, 두 마리. 한 마리 금색이에요. 오호, 두 마리 다 잡았어. 와, 대단하시다. 소중한 새콤 달콤. 아, 새콤 미꾸리? 영어로 해주세요. 새콤 미꾸리. 새콤 미꾸리? 새콤 미꾸리가 영어로 뭐죠? 저게 머디로치라던데? 아, 진짜 날씨가 엄청 더워요. 저는 지금 열심히 밖에서 족대질하고 있고, 체니 아빠님은 지금 물 속에서 저희를 위해서 그 다이빙 해주시고 계세요. 근데 엄청 많이 잡고 계세요. 아무튼 열심히 계속 하겠습니다. 화이팅! 아이요? 오! 오! 와우, 아, 오늘 매운탕 기가 막히겠다. 얘 진짜 크다 맞지? 그러니까 꼭지 사이즈 진짜 좋아요. 이 별이 굿인데. 어, 동사리 있어요? 어, 동사리. 이거 필요하세요? 오, 크다. 이거 대드릴까요? 손으로 잡으면 되지. 손으로는 절대 못 잡고 여기 딱 대면은 내가 이거 손수로 헤쳐볼게. 네. 자, 가자. 어? 저 뭐예요? 뭐? 뭐가 띄었는데? 소금쟁이. 아, 소금쟁이. 이렇게 살짝 집 만들어주고, 목가게 딱 해주고. 그렇지. 오! 이제 여기서 좀 해봤는데, 이제 세니 아빠님이 잘 알려주셔서 미꾸라지 같은 거 잡았거든요. 이제 다른 포인트로 이동하신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한번 또 연습해보겠습니다. 다음 던전으로 파이팅. 가야 돼. 레벨 파이팅. 3 되려면. 오늘 또. 미국에서 왔는데 또 장어 맛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또 열심히 잡아보겠습니다. 자, 테니 형님 출격 대기. 아, 귀여워. 형님 애교 아니죠? 좋아 보이는데? 들어와. 네? 들어와. 아, 안 돼. 아, 이거 피데미는 엄청 많네, 지금. 오, 여기 엄청 뭐가 많아 보이는데? 어, 미꾸라지도 있다. 우와, 길다. 잡았다 그러거든요? 뭐예요? 와, 맥이다. 근데 되게 팔팔하네요. 미우기는 아닌 것 같고. 맥이야, 맥이. 형님, 미우기가 이만한 것도 있어요? 몰라. 어차피 우선 킵하도록 할게요. 와. 와, 진짜 껍지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리에 네 개도 한 30cm 넘는 거 한 마리 잡으셨어요. 진짜. 와, 저 껍지가 진짜 예쁘게 생긴 것 같아요. 줄무늬도 있고 점도 있고. 메기도 미국에 사는 메기랑은 좀 다르게 생겼어요. 쓰레기 많이 주셨다. 와, 쓰레기 많구나. 이제 여기가 세 번째 포인트예요. 지금 한 2시간 정도 한 것 같은데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마무리 할 것 같아요. 일단 지금은 테니 아빠님이 껍질이랑 메기 잡았어요. 일단 마지막까지 화이팅 하겠습니다. 화이팅!
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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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커요. 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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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커요. 메기 줄로 갔어요. 갔어요. 와 메기 진짜 큰데? 여기 안으로 갔어요. 조심하세요. 조심. 보셨죠? 나 봤어 봤어. 우와. 잡히긴 잡혔어 잡히긴. 이거 뭐예요? 둘. 뭐 있어요? 뭐 있어요? 움직여! 아! 괜찮아? 아유 오케이? 시원해요. 그래 긍정적이어서 좋다. 랜턴 죽었다 사망. 고기 지금 여기 마지막 포인트까지 다 했는데 물에 빠져가지고 옷이 다 젖었어요. 그래도 제니 아빠님이랑 보고형 덕분에 좀 재밌게 했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감사합니다. So today I tried netting for the first time. We will try to cook this fish. These are the fish that we don't have in America. Most of these species are new to me except catfish. So we are gonna make a soup. It's the type of soup that Korean people love. As you know, I'm not good at cooking. So my friend will be teaching me how to cook. Anyways,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my video. Stay tuned. 일단 손부터 깨끗이 씻어주고 넣을게요. 우와, 오. 자, 와.